golden bell across the room, laughing over wine, losing track of time. That should be me. 파랭이들 안녕, 진주입니다. 오늘은 되게 배경이 낯설죠?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분위기에 좀 어울리는 불면증을 물리칠 숙면템 모음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잠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조금이라도 그날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생각이 많거나 혹은 빛이나 소리에도 되게 예민해서 잘 깨거든요. 그래서 이런 꿀잠템에 얼마나 진심인지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 풀어보는 주제인 만큼 저만의 꿀템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 잠 못 드는 현대인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바로 첫 번째는 수면 안대입니다. 제가 원래는 수면 안대를 진짜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사 오기 전 집에서 사용했던 그 안방에 있는 커튼이 암막인데 화이트 컬러여서 빛이 아침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되게 잠을 많이 자고 못 일어나고, 이 여름에는 막 7시부터 눈이 막 떠지니까 이게 되게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스코 언니를 만났던 날이 있는데 그 고민을 얘기하니 언니가 추천해줬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쓰고 있는데 총 컬러는 4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또 지인한테도 추천해서 선물을 하기도 했을 만큼 저는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요거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자면, 일단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모달을 사용했다고 해요. 제가 평소에도 그 모달 소재가 되게 촉감이 좋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는 소재인데, 이게 통기성도 좋고 이 촉감도 좋다 보니까 특히 잠잘 때 뭔가 조금의 도 불편하면 잠에 잘 못 들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이거를 머리 이렇게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더 쉽게 편하게 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빛 차단이잖아요. 거의 그 암막 커튼이 내 눈에 쳐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코 사이에 빛샘 방지가 있어요. 이게 미세 불빛까지 차단이 되면서 삼겹으로 암막 구조가 되니까 아예 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찍찍이 벨크로로 되어 있어요. 요게 또 한국인 그 머리 둘레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착용할 수 있게 되게 길게 나왔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딱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빛뿐만 아니라 소리에도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진짜 조금만 비닐 소리가 뭐 부스락거린다거나 TV 소리가 약하게라도 들린다거나 이러면은 진짜 잠을 못 자요. 정말 피곤한 날이 아니고서야. 이게 이렇게 감싸주는 형태다 보니까 귀 쪽을 덮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잘 때 이불을 여기 귀까지 덮은 다음에 얼굴만 이렇게 빼꼼 내밀어서 자는 편인데, 이거는 귀를 덮어주니까 제가 아무리 이제 더워도 이불을 귀까지 덮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어요. 특히 여기 지금 이사 오고 아직 커튼을 못 달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눈이 부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이트의 입는 오버나이트 드림가드입니다. 우리 여자 퍼링이들은 생리 중에 잠잘 때 좀 어떠세요? 저는 3일차까지는 좀 양이 많아서 일반 오버나이트를 착용하더라도 혹시라도 새서 이불에 묻을까봐 자꾸 신경 쓰여서 선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정자세로 자기도 참 애매해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절대 새지 않더라고요. 여기 화이트가 이 입는 오버나이트를 최초로 출시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역시 원조인 만큼 참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봤을 때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진짜 한번 써보잖아요? 그럼 진짜 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친언니도 한 번도 안 써보다가 이 제품 쓰고 나서 그때 그거 어디 거였지? 이러더니 자기가 알아서 사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한번 써보면 일단 발을 들이면 끝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이불에 묻는 거에 대한 그 예민함이 좀 셌기 때문에 그냥 탐폰을 써볼까? 생리컵을 써볼까?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몸에 넣는 방식이다 보니까 괜히 이제 또 셀까봐 걱정돼서 또 잠을 못 자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입는 오버나이트를 쓰고부터는 한 번도 새지 않은 걸 제가 경험하니까 그냥 잠을 푹 자게 됐어요. 이게 진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바로 특징을 보여드리면, 일단 요거 한 세트에 8개가 들어가 있고요. 짠! 이렇게 사이즈는 M 사이즈와 라지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통 M 사이즈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짜자잔! 와!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탄력이 엄청 좋은데 이게 몸에 맞춰서 입었을 때 막 이렇게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편하게 늘어나는 느낌이어서 사이즈 구애 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좋고요. 이렇게 M 사이즈, 라지 나눠져 있으니까 100 사이즈 이상부터는 라지를 선택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입어보면 허리에 핏하게 맞으니까 들뜸이 없어요. 그리고 앞뒷면을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여기 뒤쪽에 힙 쪽은 이렇게 힙 커버가 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부분이 뒤로 오게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힙 커버가 넓게 잡아주니까 진짜 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번에 몇 가지 리뉴얼까지 됐는데요. 짜잔!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 이게 하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귀여운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옆샘을 방지해주는 사이드 커버가 추가가 돼가지고 꼼꼼하게 한 번 더 이제 막아주니까 더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흡수력 테스트를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이 한 번에 들어가도 닿는 순간 빠르게 흡수되니까 양이 많은 분들도 진짜 걱정 없어요. 이 고속 흡수 시스템이 있다더니 정말 빠르게 흡수돼서 놀랐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다른 브랜드 제품들도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더 비교가 되는데 이게 확실히 좋은 게 느껴지니까 계속 여기에 정착해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최근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며칠 정도를 이 보관 이사를 했었거든요. 에어비앤비에서.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제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막 신경을 쓰게 될까봐 미리 이걸 딱 챙겼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제품 사용하고 절대 새지 않아가지고 진짜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행 가시는 분들은 더더욱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몸에 닿는 제품이기도 하고 생리대다 보니까 더 꼼꼼하게 체크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제품은 국내 생산 제품이고 식약처에서 GMP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여기에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SAP 프리 제품이니까 더 걱정 없이 사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진짜 이 그날일 때도 숙면을 할 수 있는 정말 고마운 제품이기 때문에 저처럼 양이 많아서 밤에 셀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 혹은 여행 가시는 날에도 이 그날이 겹쳐가지고 고민이다 혹은 장시간 업무를 보시는 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은 정말 끊으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만큼 안 써보신 분들은 이 제품 꼭꼭 경험해보시길 바랄게요. 짜잔! 다음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죠. 바로 베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적인 베개와 다르게 요거는 경추 베개인데요. 늘 일반적인 베개를 위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예전부터 허리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그래서 도수 치료를 꽤 받았을 정도로 이 바른 자세가 조금 중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바로 잡아보고 편하게 이런 좀 목에 경추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제품이고 이 제품 너무 괜찮아가지고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완전 처음에 사용할 때는 아 이거 편하긴 한데 뭔가 잠이 막 바로 온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뭐 머리만 대면 자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잠에 들면은 진짜 깊게 자요. 보여드리면 형태는 이런 느낌인데 지금 여기 그레이 부분 있죠? 여기가 뒷목이 오게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목 부분을 이 통통한 부분이 받쳐주니까 무리가 덜 가면서 정자세로 자면 이렇게 뒷목을 받쳐주고 옆으로 자면은 이렇게 어깨 부분이 무리가 가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을 때도 이 피로감이나 막 결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소재도 되게 보들보들한 이런 촉감이라 되게 이렇게 댔을 때도 기분이 좋은데 통기성도 좋아가지고 잘 때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한테도 완전 추천. 너무 힘이 없지도 않고 너무 빵빵하지도 않아서 보관력도 되게 좋고요. 이 퀄리티에 비해 가격대가 너무 잘 나온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컬러가 아마 두 가지였나? 블랙 컬러랑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그레이로 선택을 했고요. 제가 잠시 보관 이사할 때는 이걸 못 챙겼었는데 그때 이제 또 다시 그런 일반적인 베개를 쓰다 보니까 그건 또 빵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때는 베개가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이 거의 다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들이 많아서 구매하면 되게 빨리 오니까 아마 오늘 영상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빨리 받아서 사용해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세탁도 진짜 간편하거든요. 그냥 넣고 그냥 일반적인 빨래처럼 세탁기 돌려주면 끝이어가지고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입니다. 다음은 뽑아 쓰는 굿나잇 숙면 패드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습관이 바로 이 베개의 청결인데요. 그 베개 커버를 매번 세탁하기엔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수건을 올려두고 이틀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이 수건 자체도 조금 믿음직스럽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먼지도 있고 이 표면에 그 느낌이 얼굴에 자국으로 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제품이 바로 이 숙면 패드 일회용 제품인데요. 이것도 보통 교체 주기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한 장씩 뽑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펼쳐보면 이렇게 그런 통기성이 좋은 메쉬형이랑 좀 부드러운 소재의 일반형이 있거든요. 촉감도 좀 거슬리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그냥 부드러운 이 일반형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 사용할 땐 이렇게 끝부분, 베개 끝부분에다 이렇게 끼워주면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이즈 베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쓰던 일반적인 이런 쉐입이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경추 베개에도 맞아가지고 항상 전 요즘은 요거를 커버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의 매일 집에서 사용하긴 하지만 부피도 없고 가볍기 때문에 여행 갈 때 그 숙소에서 사용할 용도로도 챙기고 가기도 너무 좋고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만약에 자게 되면 그럴 때도 되게 유용하니까 진짜 하나 가지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지퍼형입니다. 거의 요즘에는 전국민템이라고 할 정도로 안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집에 꼭 하나씩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막 엄마가 쓰던 그런 제품을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뭔가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꾸준히 안 쓸 것 같고 뭐 달라봐야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끝까지 안 쓰다가 결국은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어깨 마사지기 이거 유행했을 때도 구매해봤다가 제가 사용해보니까 뭔가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고 반품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는 제가 기대를 너무 안 했는지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시원하고 나른하고 이러니까 바로 이제 품게 된 제품이에요. 평소에는 막 외출해서 오래 걸어다니는 일이 없는데 최근 동안에는 계속 이제 바빴거든요. 그래서 외출해서 돌아다닐 일이 많다 보니까 되게 이 다리에 피로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기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갔는데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걸로 바로 선택을 하게 됐고 역시나 써보니까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내 다리에 맞춰서 맞춰 놓은 다음에 벗을 때는 여기 지퍼로 열어서 벗어주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같은 압력으로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한 짝씩 배터리 같은 이 작동 기계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전원 버튼 누르고 20분 정도 사용해주고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자기 전에 요즘에 항상 하고 자는 것 같아요. 사용해보면 좀 아플 때도 있긴 한데 그럴 때는 압력을 살짝 풀어서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그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 거기를 이렇게 꽉 누를 때는 너무 아픈데 근데 이 밑에부터 점점 잡아주면서 이렇게 꽉 잡아주면은 그게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사람들이 왜 쓰는지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는 진짜 누가 뺏어갈까봐 걱정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외출해서 이제 뭐 장시간 걸어다니는 일을 하시거나 오래 서 있어야 한다거나 혹은 장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의 그냥 모든 사람일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라면 진짜 써보시면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프리트의 호박수 티백입니다. 확실히 이런 따뜻한 차를 마셔주고 나면 몸이 좀 나른해지고 편안해지는 게 있다 보니까 잠이 안 올 때뿐만 아니라 좀 저녁에는 루틴처럼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셔주곤 하는데요. 제가 원래는 그냥 차? 꽃차? 이런 좀 상큼한 느낌의 차는 별로 안 좋아하고 좀 구수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늙은 호박을 주 원료로 사용해서 맛도 되게 구수한데 붓기에도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그 연우님 마켓으로 처음 접하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바로 자기 전에 마시면은 자다가 또 화장실을 가고 싶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보통 한 2시간 전에는 마셔주는 편인 것 같아요. 편집하다 보면 이제 점점 피곤해지고 나른해지니까 이제 자러 들어가는 편이고 제가 원래 또 맹물을 잘 안 마셔요. 그래서 좀 맛이 나는 이런 뭐 보리차 이런 호박차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물을 저처럼 좀 못 마시는 분들께도 완전 추천드리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차를 마시면 몸이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저는 몸이 차거든요. 겨울만 되면 이런 수족냉증으로도 고생하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이런 따
따뜻한 차 어떤 거 마시면 좋을까? 뭔가 붓기에도 도움되고 맛있고 그런 제품을 찾는 분들께는 요 프리티 호박수 완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불면증을 날려줄 저만의 숙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요즘에 되게 잠 못 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참 고민도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생각이 참 많은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이 불면증이 참 이제 공감이 많이 가기도 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으니까 정말 고민되는 분들은 제가 오늘 추천한 제품들 꼭 사용해보시면서 이 불면증을 좀 물리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우리 퍼링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알차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